예쁘다. 그니까 괜찮네. 분위기 좀 있어 보인다. 그치? 분위기 너무 좋아. 오랜만이다. 一年三个月前的时候他出现过我在频道里面之间你的那个小红书名字叫什么小红书的名字小红书名字是多勤多勤达斯反正大家可以如果对他有好奇的话可以自己去看一下主要是在做什么做那个贸易旅游对对对差不多都是贸易还有 그 스케줄 관리 如果밴더 한语可以中文韩语混在一起说都可以 밴더가 우리한테 오더를 주면은 그러면 우린 다시 그거를 공장에 발주하고 그러면 밴더가 원하는 납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공장 생산 빨리 막 푸시하고 그거에 의료적으로 약간 생산이랑 무역 이쪽에 관여하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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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싼 애 나도 무역 이쪽에 하고 그러니까 最近有想离职想跳槽的打算是有这个想法吗 本상 어차피 영상 노예회사 절대 못 봐. 이거 한 중국 맞아. 중국 맞아. 맞아. 그래서 네 개인화 在这边 待了多久了? 这边 上班上. 大概2년. 2년 2개월. 觉得 한국의 직장 就是 怎么样? 这是我的第一次. 第一个 직장. 第一个 직장. 所以 그냥 경력직으로 아니고 그냥 완전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기업들이 어차피 중소기업이니까. 맞아 맞아. 페이도 아마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원하는 만큼 보다는 그냥 배우는 걸로. 맞아. 와서 일단 좀 약간 이 분야에 일단 경험을 해보자. 이걸로 배우고. 들어갔지. 왜냐면 모르는 아예 분야고 또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힘들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다 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 때가 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칭송한 익숙해지니까 시간도 꽤 오래 다녔으니까 맞아 익숙해진 것도 있고 지금이 딱 오더 거의 끝나고 다 출고하고 좀 쉬는 오더 많이 없는 시즌이거든. 샘플 좀 작업하고 있고 나는 페이도 페이인데 그냥 좀 뭔가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뭘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성취감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아서 본인이 프로젝트가 뭐 큰 거 해냈다 이런 그런 게 잘 없어. 딱 다 프로세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만 지키고 팔로우하면 돼. 맞아. 그리고 팀이 한 세, 네 개 정도가 있는데 그 팀이 나눠진 그냥 이유도 맡고 있는 브랜드를 브랜드에 따라서 팀이 나눠진 거지 하는 일은 사실상 비슷해. 팀별 브랜드만 다르고 그리고 나나 대리님이나 차장님이나 하는 일도 비슷해. 조금 더 그냥 깊이 좀 더 조금 지식을 요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는 일은 사실 비슷해. 그러면 연말할 때 팀별로 경쟁해나? 이 팀이 매출 얼마만 저 팀 다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너스도 없어. 그럼 보너스 어떻게 측정을 해? 그래서 보너스 없는 거야? 없어. 그것만 좀 약간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하겠다. 이직하거나 좀 약간 좀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팀이 제일 매출이 좋거든? 근데도 우리 팀한테 뭐 따로 주어지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요만했을 때 뭘 줘? 그냥 식사만 후식만 하고 그냥 우리는 뭐 생일 때나 아니면 명절일 때 상품권이랑 뭐 선물 가끔 주시고 작년에는 연말이랑 여름 휴가 비용으로 뭐 한 50만원 정도 주셨던 것 같아. 보너스 아예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무역회사는 보통 매출을 통해서 보너스 타는 게 사람들이 무역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는 안 그렇네. 그래서 가끔 한국도 약간 이런 경우 다 있어. 제가 회사마다 다 특징이 좀 다르서 바로 밖에 없는데 맞아. 그래도 직장인 입장에서는 보너스도 좀 어느 정도 그치. 줘야 사람들도 파이팅 더 하고 뭔가 다 힘들어하더라도 좀 더 버틴 건데 우리도 진짜 힘들어. 우리는 진짜 좀 약간 중간중간에 다 많이 힘드는데 만약에 보너스 안 주면 내가 봤을 때 중간에 뭐 버틸 수 없어.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도 보너스가 가끔 그렇게 주어지면은 할 만할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좀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다들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좀 지금 이 회사 상황에서는 보통 오려면은 매년 꼭 한 번씩 오려요? 아니면 그때로 안 옮겨 오려요?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죠 좀 그런데 다 비밀로 해라고 하시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당선에 보면 올인이 오려줘요?
정말 조금씩? 진짜 그냥 인플레이션만큼 약간 물가 상승만큼 이렇게 아, 정말 물가 상승만큼도 반영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물가 한 70% 10% 상승했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그 정도 아니었어. 친구들이랑 또 수업 떨 때 봤는데 물가는 2년 한 10% 10% 20% 상승하는데 그 뼈는 물가 상승을 못 좋다. 맞아. 그 맞아. 맞아. 맞아.